자, 그래서 18번 보시면 플레인 앵글을 변경해도 플레인 라인에는 영향이 없대요. 바닥에 있는 얘가 플레인 라인이죠. 백 속에 있는 14개 클럽들은 다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라인을 유지한다는 거는 샤프트를 유지한다는 얘기인 거는 어떻게 들었던지 간에 요 그립 끝이 바닥에 있는 라인만 유지하면 처음에 길어졌던 요 각도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된 거죠.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잘 제가 긴 클럽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갈켰다고 치고 얘가 그대로 들어왔어도 이렇게 갈키는 거겠죠? 그럼 얘가 여기서 이 각도가 이 기울어진 경사면이 맞지만 이렇게 조금 더 완만해진다고 해서 저 라인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뭘까요? 요즘에 이 패턴을 많이 활용해서 레슨하는 패턴이 샬로잉. 샬로잉이 이건 거잖아요. 지지수의 샬로잉이. 근데 샬로잉을 하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자, 라인을 제가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맞췄어요. 근데 내려올 때 얘가 더 이렇게 완만해져서 맞지만, 이 라인을 유지하려면 내 몸의 움직임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유지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럼 몸의 움직임이 많았다는 얘기는 원심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골프에 필요한 파워가, 스피드가 그만큼 더 증가하겠죠. 그럼 비거리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좀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제 타이밍에 맞춰서 몸이 비켜주지 않으면 좀 이렇게 블락이 되는 현상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보상하려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꺾는 현상도 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샬로잉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요즘 들어서 뭐 조지 킹카스가 걔를 만든 게 아니고 베노관의 파이브 레슨즈 봐도 베노관도 그 얘기 하잖아요. 백스윙의 플레인 면하고 다운스윙의 플레인 면은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더 완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중력에 영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놓고 이렇게 들어놓고 중력에 영향을 받으면 얘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얘를 유지하고 몸이 틀어져. 자, 그리고 19번 보시면 스탠스 라인, 플레인 라인, 플라이트 라인이 이게 뭐냐면 타겟 라인. 얘는 비교적 스퀘어래요. 얘가 타겟 라인, 요 라인 하나가 플레인 라인, 그리고 일반적인 스윙을 할 때는 내 스탠스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서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면 드로우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탠스 라인. 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타겟 라인은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디플레인에 의해서 드로우가 인투 앞값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로우 구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20번 보시면 지정된 압축 라인에 대해 모든 머신은 동일한 임팩트 정렬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왼팔은 근해이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에 플랫한 왼손목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정면에서 보시면 플랫한 왼손목이 유지가 되면 오른손목은 벤트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임팩트 순간에 어떤 스윙을 해도 이 상태는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백스윙은 다양하잖아요. 선수들 보시면 뭐 진필이군 이렇게 팔자 스윙도 하고 매들프 같은 경우는 더 극단적으로 하죠. 이렇게 가죠. 이렇게 바깥으로 가서 여기선 동의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플랫한 왼손목이 골프 스윙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클럽 페이스도 제어하는 역할도 하고 레그도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또 하나가 스윙 아크의 이 길이도 가장 길게 쓰는 역할도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21번 보시면 모든 머신 위치, 여기서 머신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위치와 모션의 관계는 기하학적 도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대요. 이게 우리가 V1으로 선국구, 원국구 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게 이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기하학이 별거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보면은. 기억이 이거예요. 바닥에 플레인 라인이 있어요. 스윙 아크는 이렇게 원으로 움직이죠. 얘가 뭔가요?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곡선이잖아요. 원이잖아요. 이걸로 우리가 스윙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자, 프로님들 입장에서 여기서도 착시가 있어요. 얘를 직후방에서 보잖아요. 얘가 어떻게 보일까요? 이 원이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이건 원인 거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항상 이런 선을 긋잖아요, 스윙 분석하면. 그 정면에서 할 때는 이런 원을 몸 주변으로 이런 원을 또 이렇게 긋는 거고. 이런 게 기하학이에요.